안녕하세요. 비교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내 지갑을 털어갔던 게임 5개를 선정해봤습니다. 게임 중에는 PC나 모바일에서 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오락실 같은 아케이드 게임이나 게임의 유료 아이템, 가챠 등 과금을 하는 경우로 돈을 쓰는 케이스도 많죠. 이번 주에는 저의 주머니를 털어간 게임 5개를 선정해봤습니다. 다만 순서는 사용한 금액과 무관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2015년 7월에 서비스가 된 소셜 RPG 게임이죠. 네, 현재 진행형으로 제 지갑을 털고 있는 게임입니다. 멜티 블러드, 머리를 통해 접한 타이문 작품에 빠져 있었고 이후로 나오게 된 페이트의 IP를 가지고 나온 게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페스나에서 봤었던 서번트들 외에도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서번트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오리지널 서번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조작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의외로 여기저기 숨겨진 요소들이 많아 알면 알수록 복잡한 시스템 등 여기에 경쟁 요소가 전혀 없기에 나만의 페이스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벤트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름 괜찮게 평가가 됩니다. 물론 서번트를 입수하기 위한 가차의 획득률이 원체 낮게 느껴져서 신규 추가된 서번트를 원해도 소과금으로는 어림없는 경우도 많지만 꾸준히 플레이해오면서 꾸준히 소과금이 지속하다 보니 은근히 과금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과금액에 비하면 보유한 서번트 진영에는 만족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판도 하고 있지만 과금 방식 때문에 무과금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넷마블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이쪽에도 틈틈이 소과금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다음은 이니셜 D 아케이드 스테이지 버전 2. 2003년에 발매된 오락실용 이니셜 D 게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에서 자주 했던 게임이죠. 당시로서 한 판당 500원이라는 비싼 가격과 차량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만 횟수 제한이 있어 일정 횟수 뒤에는 갱신해야 하는 마그네틱 카드 등 정말 돈 먹는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플레이 후 누적되는 포인트로 차량 튜닝이 진행되며 성능이 향상되고 AI가 아닌 사람과 직접 배틀도 가능하며 배틀에는 또 연승 시스템도 있어 당시 다니던 오락실에선 실력만 되면 한 판 할 돈으로 내리 세 판을 하는 것도 가능한 등 여기에 시리즈 특유의 유로비트 OST도 좋았고 정말 여러모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당시에 매주 오락실에 찾아가 플레이를 했었고 콜렉터 기질 때문에 다양한 차량들을 뽑아 소장하고 메인 차량은 몇 번의 카드 갱신을 거쳐가며 플레이를 했죠. 당시 다른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받은 용돈의 대다수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버전 3가 나오게 되었고 대학 진학 후에는 접해봤지만 많이 달라진 시스템 등에 의해 적응을 하기 어려워서 접었네요. 다음은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2015년 9월에 나온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모바일 리듬 게임입니다. 이전까지 아이돌마스터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리듬 게임이라는 점에서 끌려서 손을 댄 게임이죠. 그 이전에도 러브라이브 스쿠페스도 해보았었지만 데레스테의 경우 당시로서 나름 큰 충격을 주는 게임입니다. 기존 다른 리듬 게임들은 화면상의 노트에만 신경을 쓰고 캐릭터 콜렉팅의 경우 캐릭터마다 부여된 스킬 발동대가 아니면 성능적 요소 외엔 의미가 없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데레스테에서는 게임 플레이 화면에 실제 배치한 캐릭터들의 3D 모델링으로 공연 모습을 연출하여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죠. 더욱이 SSR 캐릭터의 경우 공통 의상이 아닌 해당 카드의 독자적인 의상으로 등장하다 보니 단순 캐릭터 콜렉팅 성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몫을 한다는 등 메리트를 부여합니다. 더욱이 뮤직비디오 감상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느긋하게 감상도 가능한 시스템 또한 좋았죠. 실제 게임성도 좋은 편이었고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이 3D 모델링의 도입, 여기에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 기반한 수많은 캐릭터들의 투입 등으로 하다보니 꽤나 과금에 손을 대게 된 게임입니다. 다음은 엘소드. 2007년 코그에서 제작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당시로선 관심이 없었던 게임이지만 친구들이 먼저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들의 권유에 넘어가 시작을 하게 되었죠. 캐릭터 일러스트는 나름 취향에 맞았고 보기와 다르게 초기 게임성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었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3D 모델링 자체는 지금 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각종 게임 내 시스템, 타격감, 조작감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나름 잘 맞아서 플레이를 했죠. 캐릭터의 스펙업에는 필요하지만 꾸미기 요소로서도 적용이 되는 이 아바타를 꽤나 많이 출시를 하는 게임이었고 마음에 드는 아바타가 발매가 되면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등 과금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캐릭터와 그에 따른 전직들로 인해 수많은 캐릭터 종류들이 있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키우다 보니
그만큼 여기저기 과금질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돌을 넘어서는 듯한 막장 운영과 변화된 시스템 등으로 흥미가 떨어져서 요즘엔 거의 플레이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은 밀리어나서 시리즈. 2012년에 나온 스마트폰용 카드 배틀 RPG 게임입니다. 단순히 카드 일러스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에 댄 게임이죠. 게임성 자체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덱 구성이 필요는 했지만 솔직히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카드 간의 밸런스 문제, 서비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파워 인플레 등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게임의 문제가 심각해졌죠. 여기에 사실상 이 게임의 성공을 기점으로 가챠 게임의 출시가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있긴 썼긴 했지만 밀리어나서의 성공 이후 가챠 게임의 양성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나름 일러스트에 빠져 과금을 했고 랭킹을 뛰는 등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아직 집에도 과금액 기준으로 보내주던 이 VIP 달력과 홀로그램 소장 쿠폰은 집에도 남아있고요. 게임 자체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과금력은 줄어들어서지언정 게임 자체는 틈틈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제 지갑을 털어갔던 게임 5개를 선정해봤습니다. 솔직히 과금을 했던 내역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상으로 뭐 여러가지 게임들이 더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지갑을 털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는 요정도 5개를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게임에 돈을 많이 쓰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